안녕하세요. 저는 2018학년도 연세대 논술전형으로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김도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 양력을 짧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저는 분당계에 있는 일반고등학교 한설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했고요. 이후 반수를 통해 논술전형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논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수시 전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성균관대를 이미 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부 중심 종합 전형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고려대 경영학과를 지원하였고 논술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연세대 경영학과, 경희대 한의학과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해드리자면 똑같은 연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중심 종합 전형에서는 연세대 경영학과가 불합격하였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생각해보자면 저는 내신은 높았지만 비교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같은 경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듯이 과거를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서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그 논술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우선 서강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1등급에 같은 경우는 100점을 주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 떨어질수록 0.4점씩 차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등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30점, 1등급이 30점으로써 2등급이 0.1점 차감, 3등급도 0.1점 차감, 5등급까지 0.2점까지 차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6등급 이하인데요. 5등급에서 6등급의 격차가 0.5점을 차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내신 1, 2등급 학생뿐만 아니라 5등급 이상인 경우 별로 차감 없이 논술 전형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연세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인문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2개, 4개 등급을 합쳐서 7등급이 나와야 하고요.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성균관대 논술 전형, 인문 전형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사회탐구 두 과목 중 2개 등급 합 4등급이 나와야 하고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등급을 충족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면 이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보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65%밖에 안 되고 한의학과 자연 혹은 한방재료공학과의 같은 경우에는 20%를 웃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논술에서는 내신보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논술 전형을 고려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내신이 낮거나 비교과가 약한 경우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오면 논술 전형을 고려할 법합니다. 우선 논술 시기별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고3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고3 학기 중에는 논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논술 준비란 답안 개요 혹은 쉽거나 옛날 기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2008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기출이 유의미한 기출입니다. 따라서 우선 연세대학교의 여러 문제를 훑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1번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혹은 문제 2번에 도표가 나왔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안 개요를 분석한 후에 2008년도부터 옛날 기출을 풀어보면서 논술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를 중심적으로 풀은 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최신 기출 혹은 난이도가 높은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연세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2018학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2016, 2017학년도 등 어려웠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 날까지는 여태까지 풀었던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혹은 아직도 풀지 못한 기출 문제 혹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상 문제 등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설명한 커리큘럼을 들어보면 학원 커리큘럼과 매우 유사합니다. 겨울방학 때 기본 개념 강좌를 나왔고 학기 중에는 내신 수강 혹은 기타 등등으로 인해 약간의 기출문제밖에 풀지 못하고 여름방학 특강, 추석특강 등으로 많은 진도를 나가는 것이 논술학원의 특징이지요. 그렇다면 독학은 불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논술 공부법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필사를 네이버에 쳐보시면 정의가 베껴 쓴다고 나옵니다. 즉 합격자의 답안 혹은 예시 답안을 베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세한 해제 혹은 예시 답안을 제공합니다. 왜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 혹은 이 제시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해제대로 풀어주고 또한 예시 답안을 통해 이 학교에서 원하는 예시 답안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문체를 좋아하는지 어떤 논리적 구조를 좋아하는지 등을 다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예시 답안들을 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필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우선 논술학원에서 4시간 수업을 들으면 2시간 글을 쓰고 2시간 수업을 듣습니다. 그럼 그 당일날 저녁에 독서실에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을 2시간 반 동안 합니다. 선생님의 수업 혹은 학교 문제를 다시 보고 예시 답안 혹은 합격자 답안 등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자 예시 답안을 같이 필사를 하면서 왜 합격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혹은 합격자는 왜 이런 문제를 썼을까? 혹은 어떻게 문제를 잘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3일 정도 지나면 필사한 내용이 기억이 날랑날랑하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가 옳습니다. 그때 자신만의 답안을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필사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만의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합격자의 답안 혹은 학교 답안만 베낄 뿐 자신이 글을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이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필사와 자신만의 글을 쓰는 방법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자신만의 글을 합격자 답안과 유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외인 상황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학교 측의 말로는 충분한 해제를 제공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해제는 매우 불친절한 편이며 심지어 예시 답안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학원 혹은 인강의 도움을 받아 합격자 예시 답안을 얻어서 그거에 필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 인자는 없어라는 말입니다. 이거 영화 카타카에 나오는 말인데 1998년 제가 태어났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를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미래의 시대를 가정하여 유전자가 정해져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때 에단호크 즉 주인공 역할은 유전적으로 열성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우주비행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해서 결국 우주비행사가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섞어드리자면 저는 물론 노력을 하면 다 된다는 말은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의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고3 때 중앙대에서 출제한 교내 모의논술 대회 50등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채점도 받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수를 통해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붙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모집 인원은 49명인데 교내에서 50등에 들지도 못한 학생이 전국에서 50등 상위 안에 든 거죠. 이걸 보면 노력이 다는 아니지만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만족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